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춘천 등 영서 북부 지역이 중국인 단체 관광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씀씀이가 커 이들의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춘천 닭갈비 골목을 찾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푸짐한 닭갈비를 시켜놓고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여행사를 상대로 한 관광 마케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이러한 단체 관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我们一个是我觉得韩国现在发展得很好另外韩国的民族精神是我们要学习的所以我们也希望我们的同事过来一边观光一边学习 지난해 강원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6만여 명으로 매년 2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중국 광동성과 상해 등을 찾아 관광 마케팅에 나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강원도에 오셔가지고 많은 걸 느끼고 또 보고 갈 수 있도록 중국의 현지 마케팅을 적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과 제주 등에 편중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춘천 남이섬을 거쳐 설악산과 동해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 관광객 1인당 쇼핑 비용이 6천 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에 달하는 등 씀씀이가 커지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지갑을 열게 할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 특산물 판매 등 지역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묘안 찾기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